백두대간 호남 정맥, 칠부능선 산간 오지에 자리한 정읍시 산회면 여우치 마을. 예전엔 제법 큰 마을이었다지만 현재는 16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. 종일 있어봐야 차가 두어 대 지나갈까 말까 한 이 외진 산비탈 마을에 최근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. 산에 이제 수돗물 들어오니까 좋은 물 마시겠네요. 이 불악의 수군 사업 있지 사실은 여거 선조 때부터 옹달새 무등이 먹었죠. 관정을 놓아 식수로 이용해오던 마을에 처음으로 상수도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. 네, 저희 동네 상수도가 들어올 거라는 게 참 꿈만 같이 기다렸던 시간이었는데 드디어 들어오게 됐습니다. 우리 동네 생겨난 데 역사는 300여 년이 넘었지만은 경사 중 제일 큰 경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15년 전 관정을 파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동진강 발원지임을 말해주는 표지판이 세워진 오래된 옹달샘, 빈시암 물을 먹어왔습니다. 물이 귀한 산비탈 마을 주민들에게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해온 빈시암을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며 물에 낀 이끼를 걷어주곤 합니다. 이런 상황이고 보니 21살에 시집을 와서 80살이 되도록 마을을 떠나본 적 없는 전복래 할머니에게도 상수도 공사는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아, 수돗물 들은 게 좋지. 이제 상수도로 먹어왔는데 이제 수돗물을 이렇게 들어와서 정부에서 다 해준 게. 사실 빈시암을 대신하여 놓인 여우치 마을의 관정은 장마철 큰 물이 들면 흙물이 섞여들기 일쑤여서 식수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습니다. 별 수 없이 관정물은 빨래를 하는 등 허드렛 물로 쓰이고 식수는 따로 사다 먹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 최고 오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쭉 상수도가 조금 이제 오지 아닌 데부터 먼저 급수를 하다 보니까 산내면을 제외한 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물이 지금 상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. 묵방산을 중심으로 타내린 능선이 소 등과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여우치. 배남재를 사이에 두고 동진강 발원지가 있는 서북쪽은 정읍. 섬진강을 끼고 있는 동남쪽은 임실로 구분됩니다. 서로 인접해 있는 두 곳 마을 모두 여우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오랜 세월을 건너왔습니다. 여우치 마을은 시군이 다른 두 마을이 형성된 예전에는 가장 큰 마을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고령화로 인해서 두 마을이 왕래가 좀 뜸한 그런 시골 산골 마을이 되었습니다. 시일이 지나면서 타지로 떠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고령화된 두 마을의 왕래는 점차 뜸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섬진강 댐 개발이 진행되면서 수자원 공사를 비롯한 지자체의 지원에 따라 임실 여우치 마을의 생활 편의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. 여기는요, 그 교통도 좋고 바로 그냥 조금만 내려가면 버스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사는 분들이 우지라는 생각을 못 해요. 수돗물도 들어오고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. 젊은 분들의 뭐 유입도 적고 인근 지역에는 이렇게 있다고 하나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 자체를 몰라서 오지 못하는 분도 많으시고요.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읍 여우치 마을에도 지금이나마 상수도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마음에 큰 위안이 생긴 겁니다. 행정구역은 달라도 엄연히 한 지붕 아래 쌍둥이처럼 자리하고 있는 두 여우치 마을. 서로 오고 가는 일이 적지만 높고 낮은 데 없이 마을을 생각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하나로 통합니다. 첫째, 그 범죄가 없고 하여튼 인심 좋고 그래요. 첫째는 이제 공기도 좋고. 새소리 들으시면서 힐링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좀 쉬어 가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동네로 추천드리고 싶고요. 두 여우치 마을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지 백두대간 호남 정맥, 묵방산 산빛이 더욱 푸르러지는 짐입니다.